안녕하세요, 성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이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더 이사장 사장님께서 용접할 수 있는 장비를, 산소 불대를 가지고서는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장비를 소개해 줄 건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제품은 두 가지 제품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유니웰드 제품이고요. 제가 이 불대를 두 가지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게 토치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양쪽에서 불이 나오고, 이거는 집중 포화를 해야 된다. 불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유니엘드 거 이제 미국산 제품이고 크기가 되게 작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봤을 때는 크기가 커 보였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한 손에 딱 들어오고요. 가위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되게 소형 용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한번 네, 보여주세요, 장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거부터 지금 정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불꽃이 그럼 양방향이네요. 양방향.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불꽃이 그쵸? 양쪽에서 가열을 시켜주기 때문에 손으로 좀 이렇게 대도 빠릅니다. 뒤로 열이 많이 안 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도 체결을 해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갈고리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는 불이 양방향으로 나왔던 건데, 이거는 그러면 불꽃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불꽃이 한 5개 정도, 정도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 걸로. 되게 예, 집중되는 온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달궈질 수가 직접 있겠네요. 한번 보시죠. 네. 불꽃이 이제 5개 방향으로 한 군데로 다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열을 이것도 이제 열이 네, 뒤로 전달이 많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재성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열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 예. 내리박스 같은 데서 좁은 데도 용접하기 되게 편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열이 전달이 안 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니엘드 제품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은 똑같은 미국산인데요, 스미스라는 제품입니다. 스미스. 아, 디자인은 똑같이 아, 생겼네요. 네, 크기도 똑같습니다. 예. 보시면 아까 유니엘드 거보다는 조금 더 작네요, 여기 보면은. 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소형으로 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위랑 거의 비슷한 크기로 네네네.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산소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퀵 커플러를 이용해서 원터치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네, 맞게 그렇습니다. 쓰기 위해서 네네네. 바로바로 이제 이 불대를 변경할 수 있게 쓰신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미스 제품은 구성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품 구매를 하시면 먼저 아까 보셨다시피 양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방향 이 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응축기라든가 증발기 쪽에 그 빵꾸가 났을 때, 실구멍이 났을 때 불꽃 작게 해서 이거 떼어줄 수 있는 이런 팁이 집중 온도가 있고요. 좋다는 거죠?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 유니엘드 제품하고 비슷합니다. 불꽃이 한 5군데에서 나옵니다. 다방향으로 네네, 똑같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이 제품하고 있는데 얘네 이제 구성이 좀더 많고. 구성이 많은데 금액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아, 같은데, 금액대는 비슷한 구성. 유니엘드 제품은 제가 못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유니웰드 제품을 가지고 이 모재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제가 직접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용접하기 전에 이제 퍼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용접하는 거와 이 아래 열 전달 되는 거를 열화상 카메라를 한번 더 보면서요. 지금 요거 다 준비를 다 끝냈거든요. 이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점화를 하겠습니다. 용접하고 있는 거를 지금 용접이 마무리됐는데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지금 용접 부위는 현재 온도가 280도 이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퍼티가 있는 쪽은 20도 그리고 그 아래 배관은 지금 35, 36, 48, 32도, 34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네. 그 아래는 지금 열 전달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뜨겁긴 뜨겁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뜨겁고요. 지금 용접면은 여기 당연히 뜨거우니까 지금 이 아래 전선이나 보온재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티를 이용해서 지금 용접을 시연했는데 지금 열 전달이 아주 밑으로 안 되어 가 있으니까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접도 불꽃이 멀리 퍼지지가 않으니까 아까 주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 전달이 주위에 많이 안 되니까 매립하면서 이제 매립함 안에를 보호하면서 용접할 수 있으니까 용접기 장점도 있고요. 되게 편리해 보입니다, 사장님. 이게 지난번 이제 군유 사장님 영상에서도 사장님께서 이 제품을 이용해서 스테인리스 배관 용접한 걸 시연해 보이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하게 되셨는지 그 동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장님. 아, 제가 이제 그 원래 그 직업이 에어컨 설치업과 그 매립 배관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 일반 불때 가지고는 용접할 때 박스 같은 걸 많이 그 열로 인해서 그 저 화재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작은 불꽃 가지고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립배관 수리 같은 것도 수리나 네, 교체할 때 용접하기 네. 용이하도록 네, 좁은 공간에서 용접하기 네, 용이한 제품을 네. 네.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을 찾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직구를 하게 됐고 이 제품은 국내에 청계천 상가에 가시면 모 업체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걸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뭐 더 이상의 사장님께 직접 연락하시던가 그래도 궁금하신 거는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사장님께서요. 앞으로 유진공조 사장님, 더 이상의 사장님, 저 성실이가 매립배관 관련을 해서 채널에 정보 공유를 많이 할 겁니다.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